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조그만 청소 차량 하나 상차해 주러 왔는데요. 하우스 안에 물건이 잔뜩 있어갖고 후진으로 진입 중입니다. 후진으로 진입해도 자리가 나올까 말까 해요. 전화 설명도 좀 되게 간단한 작업이었거든요. 사실 간단한 작업이긴 해요. 조그만 차량 하나 들어서 앞에다 실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이 안에 너무 짐이 많아갖고 이 지게차가 돌지를 못해요. 물건은 이제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파란 차 보이시죠? 이거 실어줘야 되는데 이거 각이 안 나와요. 지게차가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똑바로 들어가면 또 무게 때문에 센터가 안 맞아갖고 들어지지도 않고 또 밟고 지르려면 어차피 지게차가 확 틀어져야 돼요. 왼쪽으로요. 지금 뭐 박스 잘 쌓여있고 아, 좀 골치가 아프네요. 그리고 박스 밑에 무슨 공구 박스가 있어갖고 이 박스를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없어요. 공구 박스만 없으면 밀고 들어가서 구워주면 될 것 같은데 공구 박스가 또 지게바람 밀리면 저 왼쪽에 있는 저 판넬을 부수게 돼 있어요. 뭐 더 이상 공간도 없고 일단 박스를 치우긴 치웁니다. 계속 또 치울 거예요. 아마 여기 또 좁고 물건도 많은데 또 이 차량은 청소 차량인가 그런지 밑에 보면은 뭐 걸레 같은 것도 달려 있고 회전하는 물체도 있고 발꽂이 때가 또 마땅치가 않네요. 그리고 설상가상 하우스 문하고 이 장비하고 폭이 거의 같아요. 더 쉽게 빠져나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거 대각선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건들이 있어갖고 지게차가 대각선으로 쓸 수도 없죠. 직진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간중간 작업 영상은 포크캠으로 해갖고 후반부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보셔도 되고 뒤에 것만 보셔도 되고 참고삼아 뒤에 그 후반에 영상 조금 올려드립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기계 앞에 왼쪽에 조그맣게 사각 보이는 게 공구 박스인데 그게 지게발로 밀리게 되면 옆에 벽체가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럼 밀지도 못하고 이 상태에서 지금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게차가 저 기계랑 수직으로 쓰지 못하면은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바닥에 발을 꽂으려면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삐뚤게 들어가면은 중간에 그 툭 튀어나온 부분하고 또 닿게 돼 있거든요. 아주 지금 난감해요. 지게차가 좀 틀어줘야 되는데 틀지도 못하고 바닥은 또 천으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지게발도 이 기계를 좀 당기고 싶어도 천이 다 딸려 나와버려 그것도 안 되고 정말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 상태에서 지금 조금 각을 비슷하게 잡긴 잡았는데 잘 안 되네요. 아니 발이나 어디만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 제가. 지금 제가 목소리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은 뭐냐면은 이 전화 주실 때 이제 이런 상황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금방 요거 하나만 얼른 뜨면 된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요금도 자꾸 깎으시려고 하셨고 근데 와 보니까 역시 제 예상대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기계 하나 잘라 실어주면 되니까. 근데 이 안에가 좁아갖고 어떻게 지게차가 진짜 꿈쩍하기도 힘들어요. 지게차 각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각을 못 맞춰주고 그럼 장비라도 움직여서 맞춰줘야 되는데 장비도 움직이지도 않고 또 바닥이 처리해서 장비를 내 맘대로 끌어당길 수도 없고 또 지게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넉넉치가 않고 또 그 공간을 갖다가 어디로 지게발을 넣어야 될지 설명을 해주실 사장님이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니까 제가 또 이거 잘못 넣어갖고 기계도 잘못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런 게
박스 또 걸려서 또 치웁니다. 치우고 치우고 자꾸 치우고 요게 마지막이냐? 아니죠. 이따가 또 치워야 돼요. 또 지금 뒤쪽으로도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지게차가 뒤로 조금 후진했다가 각을 틀어 들어가면 되는데 또 오른쪽에 칸마이가 있어갖고 그것도 안 되는 상황. 그 상태로 들어가서 지게차를 틀어줘야 되는데 또 바닥에는 또 청소용 소리 걸리죠. 아 진짜 난감한데 어쨌거나 들긴 듭니다. 약간 센터가 약간 쏠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들고 나와야죠. 뭐 어쩔 수가 있나요? 내 입맛에 맞게 아주 안전하게 할 순 없어요. 여기는 좁아갖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잘 나가기만 하면 되겠죠. 요거 하나 뜨는데 지게빨이 얹은 데만 해도 벌써 10여분이 흘러버렸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그리고 또 나가는데도 또 물건들이 막 있어갖고선 이것도 치워가면서 나가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치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떤 건 혼자 들지도 못하는 게 있어갖고 여기 또 사장님 또 기다리고 있죠. 이거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장비가 약간 센터가 쏠려갖고 들려있기 때문에 막 높이 들지도 못해요. 괜히 높이 들렸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 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깔고 나가야 되는데 웬 물건들이 또 나를 바닥에 깔고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얼른 이 사장님이나 와갖고 빨리 물건이나 치우고 일단 문 앞에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 문하고 폭하고 장비하고 폭이 거의 똑같아요. 줄자로 잡았을 때는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 치우고 또 장비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폭하고 또 장비의 폭이 거의 비슷해요. 줄자로 잤을 땐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면 빠져나가기 쉽진 않겠죠? 그래서 한번 빠져나가 봅니다. 요거만 나가면 끝이잖아요. 하여튼 요 영상은 뒤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포크캠으로. 포크캠 아시죠? 포크캠으로 지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어디다 발을 넣고 어디로 빠져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간단한 거니까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첫 시도에 실패해갖고 다시 한번 후진한 다음에 지게차를 약간 대각선으로 잡아갖고 빠져나가요. 요번에 성공합니다. 이번에 성공해갖고 이제 집에 가야죠. 벌써 여기 와갖고 20분은 넘게 흘러버렸네요. 장비 하나 실는데 20분 넘었으면은 요거는 그냥 고난이도죠. 정말 요런 거 실는 거는 시간 진짜 안 걸리는 건데 그 20분 넘게 걸렸으면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자 어쨌거나 무사히 성공해갖고 기분은 좋습니다. 영업용 지게차들은 이 덧발이 있기 때문에 그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게 꽤 많이 필요해요. 지게차를 그냥 오토바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좁은 데서는 작업하기 정말 힘들어요. 어쨌든 무사히 화물차 얹어졌고 지게발 빼고 계좌번호 적어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영상 한번 살짝 참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계는 이런 식으로 떴다는 거 한번 봐두는 것도 도움은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인데 좁아서 어려워진 거예요. 간단한 일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부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바퀴 4개 외에도 뭐 이상한 게 많이 달려있죠. 발 넣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왼쪽 발에 있는 거는 이게 발을 빼 밑으로 쳐지고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이런 상태여서 지금 물로 살짝 고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쪽 박스 밑에 보이는 그 하늘색 비슷한 그 박스 있죠. 이게 공구 박스인데 제가 왼발로 이걸 밀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꽤 길어요. 저 뒤에 있는 벽체 판넬을 뚫고 나가요. 잘못하면은
파손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는 중인데 지금 센터는 조금 안 맞았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작업하기가 힘들어 갖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 발로 장비를 약간 당겨 놓으려고 그랬는데 바닥이 지금 천이 깔려 있고 또 저 기계 밑에 뭐가 잔뜩 있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조금 애를 먹인 장비였죠. 아, 장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창고가 잘못했네. 창고가 좁잖아요. 이거 넓은 데 같았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에요. 금방 할 수 있는 작업이죠. 박스 또 치웁니다. 치우고 치우고 자꾸 치워요. 박스 때문에 지게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또 내려가서 또 살펴보고 간신히 지게빨이에 얹혀지는데 성공. 이제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죠. 이게 지금 센터가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무게 중심이요. 너무 높이 들어도 안 돼요. 이런 경우 혹시라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그때를 대비해 갖고 바닥에 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또 물건들이 많아 갖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또 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불안불안한 겁니다. 또 내려서 닿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또 치워놓고 또 앞으로 전진. 이제 마지막 큰문 하우스문 통과기만 남았을 뿐이에요. 문하고 지금 보면은 이 장비에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죠. 뒤쪽에도 달려있고 아래쪽에도 달려있고 그 틈 찾아 밟고진 게 용합니다. 자 이제 지게차 방향을 살짝 틀어갖고 진짜 미세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폭이 줄자로 재봤을 때는 거의 딱 맞아요. 안 보고 이거 빠져나가는 건 마찬가지죠. 저런데 보이지도 않고 이제 간신히 빠져나갔어요. 자 성공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